안녕하세요. 바르미 여러분들,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많이 관찰되는 건강 문제를 논문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쉽게 읽는 논문 시리즈 3편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거북목이라는 흔히 알고 있는 질환과 턱이 아픈 턱관절 장애가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구부정하게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를 전방두부 자세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 습관은 거북목을 만듭니다. 또한 경추 1, 2번인 한추와 척추를 비틀리게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턱관절 비틀림을 만들면서 턱관절 장애를 유발합니다. 머리를 바르게 놓는 습관은 거북목 치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턱관절 장애를 예방할 수도 있는 좋은 습관임을 의미하는 건데요. 헤드 포지션은 머리 위치와 자세를 의미하며 이는 경추정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진 전방두부 자세는 경추의 정상적인 곡선을 무너뜨리고 이로 인해 경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앞으로 쏠린 헤드 포지션은 목에 정상적인 C컵을 없애고 이러한 상태는 경추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목과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에서 턱관절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서 경추의 위치 불균형 현상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요. 또한 경추 커브가 무너지면 턱관절의 비정상적인 운동 패턴 그리고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문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코스쿤, 벤니다이 등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C2와 C7의 각도를 측정해 봤을 때 TMD 그룹에서 경추 가전만증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고 드파리아스, 네토 등은 TMD 증상이 있는 피험자는 TMD가 없는 사람에 비해 경추에 가전만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논문에서는 턱관절 장애 환자들은 사진 속 2번 각도가 큰 거북목 형태가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거북목은 거북이처럼 생겼다는 형태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빠진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승모근, 견갑거근의 긴장과 단축을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통증과 뒷목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북목으로 만들어지는 전방두부 자세는 시선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정면을 응시하는 반사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두하근이라는 목 밑의 근육을 단축시켜 시선을 전방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통, 어지럼증, 안구 충혈, 안구 건조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아래턱을 아래쪽과 동시에 뒤쪽으로 당겨버리는 힘을 가하게 됩니다. 흉골 설골근과 견갑 설골근 등을 늘리고 설골을 아래와 후방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만듭니다. 이러한 견인력은 악이복근의 앞쪽 근복부와 설골상근 등을 통해 아래턱 뼈에 전달됩니다. 결국 이러한 힘은 아래턱을 아래로 뒤로 당겨지는 힘을 만들게 되고 턱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주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턱이 비틀어지고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서 저작근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턱관절 통증, 개구장애, 턱소리 증상을 호소하는 턱관절 장애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래턱이 뒤로 밀리는 부정교합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아래턱은 아래턱의 과두와 측두골이 경첩처럼 맞물려 형성되는 턱관절은 아래턱뼈가 머리뼈에 그네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근육과 인대로 유지되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개골의 비틀린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치아교합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 상태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우선 얼굴의 가상중심선이 될 수 있는 치아의 미드라인이 잘 맞물려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미드라인은 발생학적인 중심이 되어주고 좌우교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하 대문니 중심이 어긋나 미드라인이 맞지 않다면 안면부대칭 턱관절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른 헤드 포지션을 찾아주는 것이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고 안면비대칭을 치료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는 원리를 논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북목으로 헤드 포지션이 불안정해지면 턱관절 장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